Times. 네, 가격은 같고 스펙은 다 다릅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스쿼드 시스템에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같은 그 브랜드에 비슷한 가격대로 하다 보면은 점수가 거기서 요만큼밖에 안 움직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아 이게 다른 뭐 비싼 악기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커스텀샵 네, 이런 걸 한번 해야 네,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네. 레인지가 쫙쫙쫙 넓어지면은 여러분들 좀 더 재밌어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스쿼드 시스템 또 마지막 시간까지 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우드 저희가 지금 3시간 연속으로 했는데 근데 스쿼드 시스템 기준으로 해서 65, 65.5, 66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스쿼드 시스템은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SCUD, 네. 사운드, 가성비, 네. 편의성, 디자인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40점, 20점, 20점, 20점 이렇게 나눠서 점수를 매기고 두 개를 합산해서 오버롤을 뽑아내는 새로운 버즈비 TV의 점수 체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약간의 지금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충분히 뭐 두 달 동안 베타 테스트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합의점을 좀 찾아서 소통이 좀 돼야죠. 소통이 돼야 되는데까지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WD-DTC Sharp 2 지난 시간과 같은 모델의 로즈우드가 올라간 모델입니다. 역시나 탑이 있는 것 같은 척하고 있지만 바인딩이에요. 네. 네, 스펙 살펴볼게요. 599,000원이고요. 네. Made in 인도네시아. 98.5cm 전장, 네. 무게는 3.4kg에 두께가 44+2mm, 12프레트 뜰레가 오늘 유일하게 다 73이었는데 얘만 75입니다. 두터워요. 네. 탑 없고요. 바인딩입니다. 바인딩. 바디는 베이스 우드, 하드 메이플 C타입 넥이 올라가 있고요. 헤드머신은 윌킨슨 이지 락, 그리고 앞으로 네. 돌아와서 너트는 네, PPS 재질 네. 42mm 너트고요. 지판은 로즈우드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네요. 네. 빈티지 험캔 슬링 싱글 2개, 빈티지 PAF 험버커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지금 와일드우드의 자랑인 네, 599,000원에 이런 거의 시중에서 보았을 때는 거의 한 20만원 정도는 할 것 같은 그런 퀄리티에 굉장히 튼튼하고 네. 아주 멋들어졌어요. 두껍고 멋있어요. 네. 디자인도 좋은 케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싱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복습 첫 시간에 한 거랑 세 번째 시간에 한 거야 한 중간쯤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듀얼리스트 한번 껴보고.
약간 누구 시그니처 같아요. 있다면 이게 진짜로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 그 중간 영역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엣지는 저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 게도 있는 것 같아요. 빨간 게. 예. 빨간 게 그 차이가 지금 보면은 뭐냐면은 그냥 로스티드 메이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좀 더 엣지가 있고. 개인이 그렇게 많이 안 먹는 안 먹어요. 예, 지금 부대요. 네. 막 그런 느낌이 아니야. 하드락 느낌이 아니야. 네, 오히려 아니, 네. 네. 좀 생긴 거는 얘가 일본보다 더 빡세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번과 3번의 중간 영역이 중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펜더 좋아요. 자. 좋다. 야. 잘 들어봤습니다. 생긴 거 답지 않게 순하네요. 네. 그 마일드 우드까지는 아닌데. 마일드 우드까지는 아니에요. 와일드 우드까지는 또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쉐펜 마하까지는 아닌데. 예. 펜 마하까지는 또 아니고. 아니, 또 아니고 좀. 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한 주평 드릴게요. 마일드 우드까지는 아니고. 볼드 우드도 아니고. 네. 와일드 우드도 아니고. 아,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미디엄 우드. 네. 네, 미디어 무드 알겠습니다. 네. 중목 네. 좋네요. 미디어 무드 네. 원래는 이제 야목이었고 네. 순목이었는데 이제 중목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약간 쉐펜 마하오 그게 좀 이제 셌던 그 느낌에서 네. 쉐펜 이쪽이 약간 그 빈티지한 엣지가 있어갖고 쉐터의 네.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없어갖고 약간 뭐 팬더 뭐 부드러운 팬더 감성에다가 야마에서 펜마 이렇게 됐었는데 또 그거의 중간 감성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쉐펜 마하도 아니고 펜마도 아니고 뭐 할까다가 그냥 아, 쉔 마하 쉔마하 아, 네 쉔마하 합쳐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쉐펜마하 와마하 펜마하 쉔마하 네. 이런 식으로 와일드우드의 정체성을 한번 이렇게 규정을 한번 해봤어요. 네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모아놓은 브랜드 예. 네 와일드우드 였고요. 바로 스쿼드 시스템으로 점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피로링. 사운드 23,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4 해서 총 65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65. 결국엔 점수가 같네요. 65입니다. 자, 그래서 오버롤로 보자면 오늘 첫 시간부터 65, 65.5, 66, 65. 65.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딱 뭔가 기승전 결 이런 느낌으로 그 매도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66대 팔았어야 됐는데 아이고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락장으로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강 보았어요. 강 보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 우리 저 음악하는 사람들은 저기 해외 주식 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저기 조금만 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일어나면 장 끝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5시 반까지는 안 자고 계셔야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우 쉽지 않아요. 아예 그냥 장 시작할 때까지 안 깨 있는 게 낫지. 야, 그렇습니다.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자 이렇게 오늘 와일드우드 4시간 연속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재미있는 스쿼드 시스템 잘 준비해서 거의 다양한... 주식인데 이거 좋다 이거 다양한 레인지를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와일드우드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좋은 어떤 메이커죠? 그 입문자용 네. 네. 완전히 그 딱 엔트리급은 아니고 그 바로 다음 영역에 있는 50만원대 60만원대 요 언저리에 입문자용 그 메이커들이 그 틈새 시장 진짜 격렬하게 찾네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끼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거를 막 열고 들어가는데 일단 얘가 있으니까 얘 이거를 어쨌든 네 약간 네. 어느 정도는 또 새로운 좋은 또 옵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와일드우드는 저희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라인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